네, 박서희 63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굴까? 일단 읽어야지. 아, who Who am I? 뜻은? 나는 누굴까? 내가 누굴까요? 라고 묻는 거죠. Who am I? 아까 스무고개 같은 거 해봤어요? 네, 그런 거 해보자는 거야. 내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계속해서. Okay,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이거 좀 방법을 바꾸자. 이렇게 하자. 여기 한꺼번에 모아서 사진. 그래서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뜻은 There are lots of stories.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요거 단어 할때 이거 했고요. 단어 할때 이거 했고요. 단어 할때 이것도 했죠. 그러면 there are lots of stories의 뜻은 이게 대의로 보여요. 선생님이 그래서 읽기랑 단어랑 연결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할 때 했던 거를 다 까먹고 읽기를 하던 뭐 기억나는 게 여기 이렇게 대어라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대어라 뜻이 뭐래요?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맨 뭐뭐가 있다. 그러면 there are lots of stories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나에 대해서. About me.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요? Who am I? Okay.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Okay. 그래서. Leav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무슨 뜻이에요? 단어 할때 with도 했죠. With. live. With. 아, with 참, live란다. with. With. with 무슨 뜻이에요? With. With. 오케이,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산다. 나와 함께 나의 차가운 성에서. 오케이, 그러면 나의 차가운 성에서란 대답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멍기로 왔죠. 그러면 a lot of bats 멍기로 왔죠. 누가 그들이 뭐 한다 산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요? 비동사요? 리브의 뜻이 뭐니, 서희야? 살다. 그건 무슨 시니? 하다시. 예, 이거 한 서른 번쯤 하는 것 같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지. 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두. 라고요? 두. 하다시 그 중에 두죠.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산다. A lot of bats live. 그러면 많은 박쥐들이 산다를 많은 박쥐들이 사니로 바꿔주면 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Okay,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에서 살고 있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많은 박쥐들? A lot of bats. 한번 길어봤죠? 걔들 너랑 같이 어디 살아? Where do they live with you? Okay,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고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진짜로 알겠어? 오케이, 자 얘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 그랬어요.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많은 박쥐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왜 live가 lives가 되고 있나요? 얘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여럿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왜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어떨 때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요? 나는 산다. I live야, I lives야. 너는 산다. 그들은 산다. 우리는 산다. 그는 산다. 그녀가 산다. 그것이 산다. He, she, it의 공통점은 뭐야?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야, 여럿이야? He, 남자 한 명. She, 여자 한 명. It,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그래서 무엇이 살고 있니? 할 때 이 what을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야? 여럿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많은 박쥐들은 어디서 노랑가지 살고 있니? 그 다음에 a lot of bat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Okay.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A lot of Many birds live. 좀 더 크게 뭐라고 안 들려? 많은 박쥐들이 삽니다. Okay, 나와 함께 with me. 나의 차가운 성에서 in my cold castle. In my cold castl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뜻은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뭐라고요? 언제 밤에 언제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Okay. 나는 절대도 졸리지 않다. I'm never sleepy.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Is you. Is you는 선생님 본 적이 없고요. Are you지 무슨 is you입니까?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나는 절대 졸리지 않다? Sleepy. 언제? And okay. Sleepy의 뜻은? 졸린.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이렇게 하면 I am sleep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졸리다. 난 졸리다인데 I am not sleepy 하면 졸리지 않던데 여기다 not보다 더 강력한 never를 넣어서 절대 졸리지 않는다 하고 있네요.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Ok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의 뜻은 During이 무슨 뜻이에요? During. 단어 시험 단어 과정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뜻을 모르는 단어 왜 이렇게 많아? During의 뜻은 During. During the day의 뜻은 데이 동안 나는 잔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든 방법 뭔지 다 봐놨죠?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넌 낮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자니? Okay, 뭐라고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large box.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뭐라고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랬더니 오케이. During the day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위치해. 원래는 강조하려고 그게 누가다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영어 문장의 규칙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복습해 볼까? 그래서 Who am I? 얼라드 오브 하든지 라츠 오브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요. Not of stories about me. 스토리야, 스토리즈야.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There are.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Okay, 그 다음 Or rather, that's me, in me, in my cold past.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그렇지. 그 다음 I am sleepy. 어떤 시 and I. 그래서 이 질문은 뭐였더라?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 다음?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뭐라고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뜻은 그 박스는 찼다. 그러니까 그 상자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Okay, 그러면 필드의 뜻은 뭘까요? 찬. Okay,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Okay, 그러면 채워진, 채워진, 채워진. 아, 그러면 흙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그 다음 뭐라고? I don't 응? What I don't 그 상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이게 누가 다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그러면 It is filled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되나요? What is it?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 더 박스가 It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What? What is the box? Filled. 오케이, 그래서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뭐라고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With dirt. 오케이, 여기에 이게 with이고요. 여기에서 be filled with 할 때 with는 이 뜻입니다. 먼지를 사용하여, 흙을 사용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한다고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나는 볼 수 오케이, 자 이런 거는 무슨 뜻이다?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딜 왔다고요? 우리말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데?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요? myself의 뜻은 뭐예요? 나 자신. in the mirror는 In the mirror myself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그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What? 누구겠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니?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했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여기서 다음 문장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뜻은 나는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오케이, 그러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헤이트의 뜻이 뭐예요? 싫어.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지금 두가 들어있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진짜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랬더니 나는 마늘이 정말 싫어?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 뜻은 사람들이 보기 정말 맛있어. 정말 해도 되고 나에게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목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매우 맛있어 보이니 너에게는 하고 묻고 싶다면 무엇이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가 여기 있는데 누가 다 할 때 얘를 보고 주어라 했어. 주어가 궁금할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다 하나다 여럿 하나 주어 he, she, it이라고 해. he, she, it 히 남자 한 명, 시 여자 한 명,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터즈. 보이다라는 하다시 속에 터즈가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오케이, very good. 그래서? Who am I? Who am I? With me. In my cold castle. 네, 그럼.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Very good.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To me.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잘했습니다. 다음에 친구 오세요.